사람이 살면서 꼭 아셔야 될 게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 시작.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 그런데 좋은 나가 있고 나쁜 나가 있는데 좋은 나가 진짜 나고 나쁜 나가 가짜 나인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죽이게 아니고 가짜 내가 진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시작. 그렇죠. 가짜 내가 누구를? 진짜 나를. 그러니까 절대 자살은 하면 안 된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죽인 거지만 저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죽여? 정확하게 가짜 내가 진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또 이게 우리가 갈등 속에 두 사람이 있는데 부부가 살고 싶은 나와 헤어지고 싶은 나가 둘이 있어요. 네. 뭐 하는 나가? 살고 싶은 나가. 또 뭐 하는 나가? 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신랑이든 아내든 서로 마찬가지인데 이게 안 보면 그래, 안 보면 아이고 잘해줘야지, 아이고 딱 크니까 잘해줘야지, 그게 진짜 나요. 이게 근데 잘해줘야지 했다가 막상 보면 꼴도배기 싫어. 그게 가짜 나요. 네. 잘해줘야지 그게 진짜 나고 꼴도 베기 싫은 게 가짜 나다. 시작. 여러분은 진짜 나요 가짜 나요? 그러면 잘해줘야지 하는 대로 좀 잘해줘 봐. 아 이거 날이 갈수록 이 세상이요 이렇게 어떻게 남자들이 의절이 없어. 이렇게 내가 보면 힘도 없고 매가리도 없고 이게 아주 아주 젊었을 때는 좀 뭐 씩씩한 것 같은데 하여튼 40만 넘어지면서부터 그냥 어떻게 그냥. 그래서 저는 마지막 내가 지금 대한민국 남자의 마지막 보루 같아. 그래서 남마저 자빠지면 대한민국 남자는 다 자빠진다 하고 그냥 혼자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우리 교인들 수천 명 모아놓고 40이 넘은 남자 중에 아직도 자기가 자기 마누라 꽉 잡고 있는 사람 흔들어 그랬더니 하여튼 딱 한 명 들더라고. 나하고 두 명 들더라고. 저도 뭐 들을 내서 들은 게 아니고 들어보라 허니라고 들은 거예요. 아이고 이거 참. 그래서 여러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먹으면서도 그래. 내가 이렇게 이제 집회 오면 낮집회 끝나면 그냥 뭐 된장국 이런 거 청국장 이런 거 참 건강에도 좋고 값도 싸고 이게 먹으면 조련만 꼭 그게 좋은 데를 가. 가서 보면요 남자는 우리 한 팀이고 나머지는 다 여자야. 갖고 먹으면서도 자기들끼리 그래. 야 남자들만 불쌍해. 그제 했어요 안 했어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 봐, 다 남자들만 불쌍해. 예, 그러니까 그 불쌍하다는 그게 진짜 나요. 그러면 그 불쌍한 마음 가지고 불쌍하게 대해야 되는데 대할 때는 또 안 그래. 그게 가짜 나다 그 말이에요. 예, 가짜 나요. 자, 그러니까 이 진짜 내와 가짜 나의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속사람, 영의 사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진짜 나는 신랑한테 잘해줘야지 하는데 겉사람, 육의 사람, 마귀의 법을 즐거워하는 가짜 나는 꼴도 베기 싫고 심으면 죽이고 싶어 그냥. 그래서 그래 소리 안 나는 총 있으면 팍 쏴 죽인다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예요? 말이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멘? 그게 진짜 내가 아니고 뭐다? 가짜. 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뭘 내가 가르쳐주는지 아세요? 진짜 나와 가짜 나를 구분 좀 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무조건 나라고 하지 말고. 시작. 왜 또 그 뒤에 건 빼먹었어. 진짜 나와 가짜 나를 구분하고 살아라. 무조건 살지 말고. 시작. 진짜 나와 무조건 살지 말고 그 말을 왜 자꾸 빼먹어. 이것도 참고 사는 진짜 나와 살지 못하고 이혼하는 가짜 나가 거기서 나뉘는 거예요. 왜 이혼을 하면 안 되느냐?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왜 이혼을 하면 안 되느냐? 이혼하고픈 내가 결코 진짜 내가 아니라니까. 그게 누구요? 가짜 나란 말이에요. 그게 가짜 나. 에. 가짜 나야 그게.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아예 결혼을 할 때 잘해야지. 결혼 전, 결혼 후,
결혼 전에 좋아하고 싫어하고, 결혼 후에 좋아하고 싫어하고. 예, 잘 봐봐요. 결혼 전에도 좋고 결혼해서도 좋으면 1등이죠. 결혼하기 전에는 싫어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좋아하면 2등이죠. 결혼하기 전에는 좋아했는데 결혼하고 나면 싫어하면 3등이죠. 결혼하기 전에도 싫고 결혼하고 나서도 싫으면 4등이죠. 자, 뭐든지 네 박자로 딱 집어넣으면 거의 그냥 윤곽이 나와버려. 자, 1등 시작. 2등. 네, 3등. 4등.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몇 번이요? 그러면 여러분이 결혼하기도 좋고 지금도 좋다 그 말이요? 아니, 좀 손을 얹고 얘기 좀 해봐. 그냥 말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대개는 결혼하기 전에는 좀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아니, 살아볼수록 친구겨. 그게 차라리 낫죠. 그죠? 결혼하기 전에도 좋고, 결혼하고 나서. 근데 대개 결혼하기는 좋았는데, 결혼하고 살아보니까, 거기서 문제가 돼. 대부분이 3번이야. 말은 뭐 어쩌고 따따따따따 해도, 내가 보면 3번이 수두룩해. 맞아요? 틀려요? 대번에 봤다고 그러잖아, 이봐. 대번에. 네.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좋았던 나는 진짜 내가 좋아한 거예요? 가짜 내가 좋아한 거예요? 진짜 내가. 그러면 결혼해서 싫어하는 것은 진짜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가짜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 봐. 그러니까 그 가짜를 떼어버리면 그 신랑이 어떻게 된다? 좋아진다, 그 얘기요. 그런데 가짜를 떼어버리고 진짜 내가 신랑을 좋아하고 살아야 되는데 가짜를 두고 신랑을 바꾸려고 그런다. 그걸 뭐라고 그래? 이혼이라고 그래. 그러면 말을 뒤집으면 남자도 마찬가지지. 참 결혼하기 전에도 이쁘고 결혼해서도 이쁘면 1등이고, 결혼하기 전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좋아지면 2등이고, 결혼하기 전에는 무지하게 쫓아다녔는데 살아보니까 별것도 아니야. 그냥 꼴드배기 싫어. 그래서 3등이고,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한 후에나 그냥 싫으면 4등인데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아내를 싫어한다면 그게 진짜 내가 싫어하는 거냐, 가짜 내가 싫은 거냐. 그러면 좋아했다면, 그러면 그때 좋아한 게 가짜 내가 좋아했어. 딱 그 말이죠. 이 머리를 좀 돌려가면서 들어봐봐, 설교를. 에? 에. 그때 진짜 내가 좋아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지.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짜 내가 싫어하고 있다. 그 말이지. 아,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 하는 건데. 에? 확, 이 깨달음이 확 안 와버려? 에? 에. 그러니까 연애할 때 누가 좋아하게 해야 돼? 진짜 내가 좋아하게 해야 돼. 진짜 내가 좋아하게. 근데 가짜 내가 좋아한 것을 살아보면 이제 진짜 내가 그거 어렵지, 그것은. 아, 그러니까 요지는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한 후나. 왜냐면요, 여러분 꼭 그거는 여러분 자신도 그 다음에 여러분 자녀들도 명심할 것은, 아예 바꿀 사람하고는 하지를 말어. 예, 했으면 바꾸지를 말고. 그렇지. 바꿀 사람이라면 하지를 말고 했으면 바꾸지를 마라. 시작. 근데 이제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바꾸려고 하는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살 줄을 몰라서 바꿔. 그거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살아가는 삶이 잘못돼서 그래.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바꾸면 누구하고 또 살겠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남자, 아무나 이상적인 남자 얘기해봐. 우리나라에서 알만한 사람 중에 아무나 이상적인 남자. 에? 에? 누구? 나? 아이씨,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집사람한테 찢어 죽으려고. 그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냥 내가 추천해 줄게요. 내가 추천해 줄게. 욘삼아. 배용준 씨. 에? 참, 나는 같은 남자지만요,
아유 세상에 그 인자한 얼굴, 에? 그 군살 없는 몸매, 아유 내가 하여튼 속은 안 보이니까 모르겠는데 이게 외모를 보면 아유 진짜 내가 봐도 추천해주고 싶어.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은 배용준 씨를 좋아한다 하지만 문제는 배용준 씨가 여러분을 좋아하냐 이거예요. 배용준 씨가 여러분 좋아할 것 같았으면 결혼을 안 하고 지금 저러고 있겠습니까? 벌써 다. 에,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언젠가 이제 배용준 씨가 결혼을 할 텐데 그러면 배용준 씨 부인은 진짜로 좋다고 생각하고 살까? 아닐 거라 얘기지 내가 볼 때. 그죠? 그러니까 아하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다시 말하면 사람을 바꿔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자세를 바꿔야 된다. 방법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신랑 바꾸려 말고 신랑하고 살아가는 스타일을 한번 바꿔보라 그 말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신랑이 싫은 건 신랑이 싫은 게 아니고 뭐가 싫어서 가짜 내가 신랑을 대하기 때문에 싫은 거야.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신랑을 바꾸려 말고 나를 바꿔라. 시작. 근데 여러분 이거는 좀 알아두세요. 왜냐? 잘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내가 아가씨 때 만난 남자가 그런데 지금 애기 둘 낳고 헤어졌다 다시 만나면 그런 남자 만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 여자들이 그걸 그렇게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진짜 그 남편 잘못 만난 것 같지만요. 그래도 여러분을 구해준 사람은 그니 아니요? 솔직히? 맞아요. 들려요. 그러니까 뭐를 좀 바꿔봐라. 가짜 나를 진짜 나로 바꿔봐라.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 신랑하고 여러분 아내하고도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를 하나 대드릴게요. 어떤 예수는 믿으면서도요 부부가 너무 사이가 안 좋은 부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맨날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저 왼수 좀 어떻게 조치해 주옵소서. 저 왼수 좀 어떻게 조치해. 아버지 귀신들은 뭐 하나 모르겠습니다. 저런 거 안 잡아가고 그냥 그게 기도 제목이요. 그냥 그냥 아 그런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 사람이 뭘 받아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흡족해 받았어요. 세상에 그랬더니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 하나님 왜 잠잘 때 눈을 감고 자기 하셨나이까? 눈을 뜨고 자기 하시지 왜 그 이쁜 마누라 보고 자기 하시지 왜 닫고 자기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그게 뭐가 바뀐 거예요? 가짜 내가 진짜 나로. 오늘 여러분 부부관계 속에서 진짜 나를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부부관계 속에서도 자 과정이 있어요. 이제 과정이 뭐든지 과정이 있으니까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과까지 가려면 뭐가 있다? 중간에 꼭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 과정이 그 과정 속에 진짜 나의 과정 에? 진짜 나의 과정은 진실해요. 뭐해요? 진실해. 그 다음에 절제해. 뭐해요? 절제해. 진실하고 절제하고 사랑해요. 이게 자 이런 과정으로 가면은 이거는 좋아. 그런데 가짜나 가짜나는 거짓됐어요. 그래가지고 절제가 안 돼. 낭비가 너무 낭비해.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미워해. 그거 하나 더 넣으면은 온유하고 온갖 성질 다 내. 아니 내가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요 절대 성질은 내지 마세요. 쉽지는 않지만 성질내서 하는 좋은 일이 별로 흔치 않아요. 잘 봐요. 온유하고 잘해주면 1등, 성질내고 잘해주면 2등, 온유하고 못해주면 3등, 성질내고 못해주면 4등. 네, 시작. 어려워 그것이. 이제 좀 이게 도가 트지 않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사람은 뭐 하자, 온유하자. 왜 그러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여자는 비교적 뭐 요즘에는 여자도 내가 아침 방송 그 해봤잖아요 올해. 세상에 별 싫은 부분 여자한테 두드려 맞고 추리는 남자가 있더라니까. 막 주걱이고 뭐고 막 냄비고 떼가지고 막 수술해가지고 하세요. 세상에
옛날에 얻어맞은 거 다 분풀이하려고 그러나 어찌나 세상에. 요새 남자가 맞고 사는 남자도 있더라니까. 여기도 왔나 봐 지금. 근데 이 성질을 확 내는 것은 그 성질은 자기 감정이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성경을 보고 너무 놀란 게 마귀가 우리 삶에 언제 틈타냐.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혈기 낼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언제 틈탄다? 성질 낼 때. 근데 사람이 언제 성질 내냐면요, 옳아서 내는 성질을 의분이라고 그러는데 의분은 별로 잘 없고요, 거의 잘못해서 막 잘못해가지고 그 잘못을 들이눌러버리려고 성질을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늦었어요. 아내가 쪼갈쪼갈쪼갈 하면 하고 여보 미안하다, 사실은 이런 일 때문에 늦었어. 내가 그 일은 오라도 기다리는 당신 고려를 못한 내가 미안하네. 여보 잘못했네. 이렇게 해주면 그냥 좋을 것만. 이놈의 편년아 아주 그냥 시작. 그거 되게 잘못된 거예요. 잘 봐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뭐가 가득하여? 분이 가득하여 그 동생 아우 아벨을 쳐 죽인지라. 모세는 분이 가득하여 동생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그랬는데, 요한은 요한 1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마라. 저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동생 아우 아벨을 패 죽였다. 봐봐. 가인같이 하지 마라. 저는 누구에게? 악한 자. 악한 자가 누구요? 마귀. 마귀가 뭐 할 때 틈을 탔어? 분낼 때. 예. 성경을 잘 보면요, 가룟 유다에게 언제 마귀가 틈을 탄 줄 아세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 발을 씻기고 있을 때 왜 허비하냐? 뭐 낼 때? 분낼. 그러니까 난 참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지 거 깼냐고. 에? 아니 옥합이 지 거냐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깨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 건 10원도 안 드린 것이 왜 열을 내냐고. 그때 마귀가 틈을 탄 거예요. 에? 성경을 잘 보세요. 절대 그래서 뭐 내지 말자. 나는 그래서 이 교회에서요, 재직회를 하든 뭐 공동회의를 하든 사무처리를 하든 난 진짜 조심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의장! 이런 사람. 이 진짜 조심해야 될 사람. 꼭 의장 하려면 웃으면서 의장? 이래도 다 알아들어. 이래도. 근데 의장! 더군다나 생전 가야 주일날 저녁 예배 나오지도 않던 사람이 회의만 있을 때 나와서 그런 사람은 거의 거시기가 역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지를 모르지만 거의 맞는 말인지. 그래서 저는 그 주장이 그거예요. 저는 그 교회까지 와서 심각할 거 없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6일이 복잡한데 뭐라고 교회까지 와서 복잡하냐. 그냥 와서 그냥 하하 호호 히히 반갑다, 그냥 은혜 받고 즐겁게 웃다 가. 아멘? 아멘. 에, 뭐라고 교회까지 와서 막 그러니까 교회에서 싸우는 사람 보면요, 그 난 도저히 이해가 돼. 본인은 아무리 그게 정당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미 그 사이에 지금 악한 놈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불난이고 싸우고 쪼개지고 그러죠. 이 화낼 때. 부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부부가요, 조단조단 이혼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냥 따복따복 온유하게 얘기하면서 당신이 늦으니까 제가 참 마음이 상했어요. 어, 그래 이혼하자. 이런 집은 별로 없다니까. 네? 아니 잘 생각 그래봐. 신랑이 늦게 들어왔어. 그러니까 여자가 여보 우리가 한두에 사는 것도 아니고요, 당신께 연락도 없이 늦으니까 제가 참 힘들었어요. 이제 늦으시려면 전화를 해주세요. 내가 들어봐도 참 그러네. 뭐 잘못했구만.
그냥 이참에 이혼하지 그려. 이런 부분은 거의 없다니까. 거의 이혼할 때 직전을 버려. 미친놈이야! 하도 말하니! 이런 놈이! 이놈이야! 이놈 뭐야, 변대로! 못 살아! 그래요, 못 살아! 나도 못 살겠다! 헤어지자! 이렇게 헤어지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뭐만 안 내도, 혈기만 안 내도 내가 볼 때 우리나라 부부가 절반 이상 더 붙어 삽니다. 내가 자살하는 사람들도 보면 그래. 요즘에 이렇게 이제 자살들을 하는 분들 보면요. 거의 자살하기 직전에 있었던 증세가 우울증이고 그 우울증 직전에 다 술을 마셨다는 공통점을 내가 찾았어. 그러니까 왜 술을 먹냔 말이야. 그때 뭘 해야 되지? 기도. 그러니까 기도했으면 살을 사람, 살았으면 다 해결될 사람. 그때 술 먹으니까 가짜 나가 진짜 나를 지배해버리니까 가짜 내가 진짜 나를 죽여버린다.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나는 그런 것들이. 에? 에. 그러니까 자살률도 줄어들고 이혼율도 줄어들려면 뭐만 하면 돼? 진짜 내가. 그 뭐만 안 내도, 화만 안 내도. 할렐루야. 그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절대 화내지 맙시다. 옳지? 에, 에. 에, 에. 아이고, 그게 쉽지 않아요. 좀 더 세게 얘기합니다. 뒷사람하고 절대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화내지 맙시다. 시작! 세 번째. 맛도. 진짜 맛이 있고 가짜 맛이 있어요. 이 맛도. 네. 음식도 진짜 맛이 있고 가짜 맛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지금 여러분 내가 이게 설교를 쭉 해보면요. 오늘 지금 사람들이 너무 다 가짜 맛에 속고 살아. 이게 지금 내가 이걸 해보면서 내가 느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 담배 피우는 사람을 보세요. 아우 진짜 담배는 끊어야 됩니다. 이게 꼭 피우려면요. 이렇게 피우세요. 이렇게 해서 절대 식도를 넘기지 마세요. 왜? 해로우니까. 그냥 이렇게. 응? 그렇게 피우면 그나마 피해가 적지. 근데 담배 피우는 거 보면요. 얼마나 빨아 땡기는지 엎어지면 연기가 항문으로 나올 것 같아. 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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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13, 4미터 되거든요. 사람마다 좀 길이가 다르지만 한 13, 4미터. 그러니까 이놈을 빨아 땡겨. 해가지고 그냥 이 13미터를 빨아 땡겨가지고 엎어지면 연기가 나와. 그러니 그 연기가 들어가는 곳마다 다 암을 유발시키죠. 근데 진짜 담배 피우는 거 보면요. 맛있게 피워. 옆에서 보기에도. 이렇게. 자, 근데 잘 들으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또 거기다 말을 그렇게 해. 너는 담배 안 피우니까 이 맛을 모르지? 죽인다. 나는 말이요,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담배 없이는 못 산다. 그렇게 맛있게 피우고 맛있는 것 같아 우리가 봐도. 그러면 그 길로 나가야 되는데 좀 이따 한다. 그런데 내가 이거 끊어야 되는데 말이요, 이것을. 아니 그렇게 맛있고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담배 없이는 못 산다고 해놓고 금방 뭐 하자고? 그 맛있다는 게 가짜 맛이고 끊어야 된다는 게 진짜 나라 그 말. 그 맛있다는 게 가짜다고.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요 이거를 내가 다각도로 연구를 해봤어. 이 다각도로 담배를. 예. 그랬더니 왜 담배를 쉽게 못 끊을까? 그 연구하다가 꼭 맞는지는 모르는데 내가 어떤 그 그냥 일반적으로 흘러나가는 어떤 정보 속에 내가 그냥 한번 연구를 해본 건데요. 담배를 끊으려면 어느 정도로 힘드냐. 자기가 귀신과 의지로 싸워서 이길 만큼 강해야 끊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간단하게 끊는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임해버리면. 성령이 임해버리면. 그래서 내가 처방하는 가장 좋은 담배 끊는 방법이 뭐냐. 3일만 금식하면 톡 끊어져 버립니다.
우리 교인들은 내가 그렇게 해서 다 끊겨버려요. 근데 내가 너무 놀란 게요, 권사들도 담배 피우는 사람이 수두르거더라니까. 내가 그런 줄을 알아, 저런 줄을 자기들이 얘기해서 알지 내가. 그 남자들이요, 그 권사들이. 근데 이제 우리 교인은 해마다 1월 1일, 2일, 3일을 전교인이 금식 성회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딴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를 왔어요. 이제 우리 교회를 다녀. 그냥 숨어서 하고 이렇게 그리고 은담 먹고 이제 그리고 이제 집회를 이제 왔는데 뭔 전교인이 3일을 다 금식한다는 거 못 물르고 다 하니까 엉격결에 이제 자기도 하는 거 이제 같이 다 하니까 그 금식을 하는데 또 이제 담배 생각이 나잖아. 근데 놀라운 게요, 이게 한 3일 굶고 빨면요 팡 돌아버린다. 빈속에다 담배 피우면 팍! 그래가지고 그냥 끊었어요. 3일 만에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거를 얀테 목사님 내가 50년을 피웠습니다. 이번에 3일 금식기도 할 때 끊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갈등을 느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직분은 권사인데 담배를 못 끊으니 이거를 피울 때마다 솔직히 얼마나 양심이 가책을 받겠어요. 냄새나면 또 들키지 않을까 어찔까 그 아이고 힘들기도 하겠어. 본인도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얼마나 본인이 그 갈등 느끼고 힘들고 그랬겠어요. 본인 스스로도. 그래 어쨌든 자기가 간증을 해서 그래서 3일 금식에다 또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 연기라는 게 왜 이게 참 중요하냐면 그냥 내가 성경에서 찾아봤다 그 말이 꼭 맞는지 나도 몰라. 전부 영이 역사할 때는 뭐 타고 주님도 오신다고 그랬어? 구름 타고. 영의 현현은 꼭 연기와 구름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요, 내가 이거는 또 저 무당한테 내가 정보를 입수했는데요, 전부 이렇게 향을 피우지요. 절간이나 또 뭐요, 저 뭐요, 무당집은 계속 향을 피우지요. 그 왜 향을 피우는가 봤더니요, 그 향의 연기를 스크린처럼 타고 악한 놈이 나타난다. 귀신이. 그래서 항상 그렇게 향을 피운다네. 향을. 그런데요, 이것이 향을 피워서만이 아니라 대낮에도 귀신이 보이는 나라가 있는데 그게 섬나라래. 섬나라. 왜? 섬나라는 온통 빙빙 돌라 뭐요? 물이니까 뭐가 계속 올라와. 수증기가. 그러니까 이 수증기 타고 꿈으로 갈 때 이것들이 보일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드라마든지 뭐요 영화든지 보면요 꼭 귀신을 출연시킬 때는 꼭 뭐를 피워가지고 연기를 피워가지고 이것이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내가 공통점을 찾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담배 연기를 사람이 계속 피운다고 하는 건 그 자체 그 연기 속에 악한 놈이 역사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내가 조심스럽게 그냥 연구를 해봤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못 끊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냥 내 말이 꼭 맞다고는 나도 얘기 안 했어요. 그런 관계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힘들지 않냐라고 내가 그냥 조심스럽게 한번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다 그 말이에요. 제가 왜 연예계에 종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내가 방송국에서 탤런트나 배우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가 내가 느낀 건데요, 전설의 고향, 여고 괴담, 장화 홍련전 공통점이 뭐예요? 귀신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죠? 그거 찍으려고 세트장을 음산하게 해놓고 그거 촬영하다가 진짜 귀신을 본 탤런트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요, 분위기를 음산하게 하고 연기 모락모락 펴놓고 촬영하다 보면 이것들이 지들 출연하는 자리인 줄 알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잘 보세요. 교회는 어디든지 환해요. 어두운 교회는 없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뭐 하여튼 뭐 유리창이 많아서도 환하고 불을 켜서도 환하고 하여튼 교회는 다 환해. 그런데 환하게 춤추는 집은 없습니다.
헌하게 춤추는 집에서 왜 헌하게 춤춰봐. 춤추면서 다 보이잖아. 어메? 저 옆에 있는 애도 여기 왔네. 어메? 아이고 저것들은 언제 죽여 붙었어. 그러니까 안 되지. 야, 어두워서 옆에서 지나가도 누군지 모르게 다 이렇게 어둡고 아하 음산하고 그러면 이거 악한 것들이 역사하는 밝고 맑고 깨끗하면 하,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거짓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시기를 바라요. 꼭 내 말 명심. 설령 살다가 사람이 잠깐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래갖고 제비를 한번 만나서 차를 마시고 왔어요. 그러면 신랑이 당신 어디 갔다 와?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여보 어떻게 나 제비 만나고 왔어?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신랑한테 돼지겨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은 살아요. 그런데 아, 어디 갔다 와? 구역 예배드리고 왔지. 그러면 그 가정은 깨집니다. 참 내가 인생을 보면서 느낀 건 진실하면 힘든데 살고 거짓하면 편한데 못 산다. 시작. 왜? 그 진실은 진짜다고 거짓은 가짜다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짜다가 진짜다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어. 맛도 이 맛도 술도 그래요. 술도 어? 술도 하얀 술 먹는 사람 보면 그냥 굉장히 기분이 좋아. 어? 그냥 마실 때 보세요. 그냥 그냥 막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도 아주 어떻게 술을 많이 마셨는지 지금은 술 끊은 지가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코에 술이 지금도 남아있어. 이런 마신 것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집사님 옛날에 술 많이 드셨지? 예. 그게 뭔 맛으로 먹어?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게요 촥 식도를 타고 내려갈 때 찌릿찌릿하니 쎄하던 그 맛이 있답니다. 이게 아주 튀긴 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모르고 있었던 게 그게 가짜 맛이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뭔 맛이었다? 가짜 맛. 가짜 맛. 그러니까 그 가짜 맛이 진짜 맛이에요. 그러면 진짜 맛이 언제 이거였어요. 자 담배를 처음 빠를 때 그게 진짜예요. 근데 이게 가짜예요. 맛이 가짜로 변해버린 거예요. 술도 이거 어떻게 먹어봤더구만. 그게 진짜예요. 이게 가짜예요. 이제 뭔 말인지 확실히 알았죠? 네. 네, 그런데 보세요. 진짜를 저는 지금까지 진짜 맛으로 살아왔어요. 왜 예수 믿고 목사 같아서. 그런데 내 친구들 예수 안 믿고 그런 애들은 가짜로 여지껏 살아왔어요. 이게 50대 중반을 오니까 이제 우리 동창이 다 모였었어요. 지난번에 이제. 그래갖고 이제 경동이가 바쁘니까 대전으로 모이자고 해서 다 모였어. 모처럼 수십 년 만에 늘 만나고 그러니까 축구 한번 하자고 그러더라고. 가지고 이제 수십 명이 운동장에 나가서 볼 내놓고 차니까요. 아, 한 애가 후다다다닥 뛰어갔다 오더니 막 갑자기 잔디밭에 누워서니 막 숨만 깔딱깔딱깔딱깔딱 하면서 아, 이 사람아 볼 차다 말고 왜 나가는가 그랬더니 나 숨 터지네. 숨 터지네. 그리고 거기서 또 담배 피고 있어. 이야, 내가 우리 동창들하고 축구를 해보니까요. 내 느낌이 다섯 명, 여섯 명도 다 제끼고 다니겠어, 내가. 왜? 나는요, 폐도 간도 싱싱하잖아. 왜? 평생에 술, 담배 한번 안 오고 살아왔으니 얼마나 간이 깨끗하고 폐가 깨끗하겠어. 내가 예수 믿고 목사가 돼서 예수 믿고 축복을 받고 예수 믿고 천국을 가고 그거 다 접어두고라도 내가 예수 믿어서 술, 담배 안 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이게 보통 감사할 일이 아니더라. 이거. 박수! 잘 생각을 해봐. 내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다. 그러면 친구들이 야 경동 한잔해라. 내가 무슨 수로 그 유혹을 이기겠어요. 어? 그래 줘봐. 만약에 이 등치에 마시면 한 말은 못 마시겠어요? 그거를 40여 년 동안 먹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담배 한 대 펴봐. 내가 무슨 수로 그 유혹을 이기겠어요. 줘봐. 이걸 내가 40년 동안 피워야겠다고 해보세요. 잃어버린 건강은 어디서 보상받을 것이며 써버린 돈은 어디서 보상받을 것이며 그걸로 인한 실수는 어떻게 수습했을 건가. 여러분 사람이요 술 먹고 하는 실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담배 피우면서 버린 꽁초가 나라를 얼마나 어지럽게 해놨냐 그 말이요. 나는 의식도 없지 하고 이렇게 하는 그것이 세상에 나쁜 사람들 나라를 그렇게 담배 꽁초로 어지럽혀 놓으면 되냐? 나라 사랑해야 할 사람이 맞아요 틀려요? 꼭 피웠으면 버리려면 휴지통을 찾아서 콕 버려야 담뱃불로 인해서 산에 얼마나 산불이 많이 나냐 그 말이야. 나는 모르고 뒷던지고 온 그 담뱃불이 산을 온통 태워서 내가 나라를 사랑해야 할 내가 산을 얼마나 많이 태웠냐 말이야. 이게 다 뭔 피해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내가 볼 때요 담뱃값만 저금해 놓으면 평생 아파트 한 채고요 술값 저금해 놓으면 평생 빌딩 하나요. 그래서 아파트는 담뱃값 갖고 사고 빌딩은 술값 갖고 사고 노후대책 걸 것도 없어. 그거 갖고 살면 돼요. 솔직히 맞아요 틀려요? 인생을 어떻게 진짜 그렇게 살아요? 그게 가짜 내가 사는 거라 그 말. 나는 오늘 여러분 입맛 속에 진짜 내 맛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뭔 맛으로 살아왔구나, 뭔 맛으로 살아왔구나, 뭔 맛으로. 그래요 제발 좀 가짜 맛과 진짜 맛을 좀 구분해서 뭘로 살아라. 저는 술 담배 안 하니까요 맛없는 게 없어. 다 맛있어 그냥. 거기다가 또 나는 어떤 사상이 있어서 또 맛있어. 사상이 뭐냐, 우리가 땅에서 먹는 것들은 아유 진짜 봐요 봐봐요 에?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이 계셨어요. 천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 세계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언젠가 끝나면 이제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요. 잘 보세요. 이쪽 세계를 영원한 세계라 그래요. 이쪽 세계도 영원한 세계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원과 영원 사이에 육의 시간이 내가 8, 90년 사는 거야. 이 세상이 길지 내 인생은 길은 게 아니오. 세상이 길지 인생이 길은 게 아니다. 시작. 근데 여러분 이건 잘 알아두세요. 내가 없는 세상은 더 세상은 있지만 내가 없는 세상은 나는 없는 겁니다. 말귀를 빨리빨리 알아들어야 되는데. 예, 시작. 여러분이요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앨범을 봐서 다른 반 봅니까? 에? 안 봐. 왜? 내 사진이 없으니까. 뭐만 봐? 그러니까 50명이 찍었던 5명이 찍었던 100명이 찍었던 딱 보면 누구 것만 봐. 그 봐. 그러니까 내가 들어있지 않는 사진은 사진으로서의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 속에 있음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내가 없는 세상은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있음으로 세상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이고 이런 수준 있는 얘기를 좀 알아들어봐봐 빨리. 아이고 목사님 알아듣고 있어요. 알아듣는 표정이 어쩌면 그렇게 못 알아들은 것처럼 알아들어. 나는 여러분은 진짜 연기 연극 영화과 출신 같아도 어쩌면 그렇게 표현나게 알아듣는지. 네, 잘 봐봐요. 자 세상이 길지 내 인생이 길은 건 아니다. 시작. 세상이 길지 내 인생이 길은 건 아니다. 나는 이 긴 세상 속에 몇 년 사는 거예요? 80, 90년 사는 거야. 80, 90년에 예. 80, 90년 살아. 그리고 나는 이제 죽으면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쪽은 나한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내가 여기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이리 오면 이쪽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천국이 관심이 없어. 왜? 안 갔으니까. 그러나 천국 가면 이제 세상은 관심이 없다니까. 어디 와 있으니까. 아 결국은 사람은 어디에만 관심이 있구나. 자기가 있는 곳에만. 내가 그걸 깨달아. 그러니까 내가 없는 세상은 있어도 세상은 의미가 없는 거야. 왜? 내가 없으니까. 결국 세상은 누가 있음으로 의미가 있는 거요? 그렇지. 내가 있음으로 의미가 있는 거요. 내가 있음으로. 자 그런데 그 영원과 영원 사이에. 그래서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 천사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나 종교가 있다면 그거는요 진짜로 모르는 겁니다. 왜냐? 이 영원한 세계를 모르고 원인을 모르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이 잠깐을 알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 영혼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요. 그러니까 모른다 그러는 거요. 예. 왜? 여기를 알아야 이게 나는데 이걸 모르는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내가 왜 맛있냐 이걸 알려주네. 아, 영혼과 영혼 사이에 내가 몇 년 살아요? 80년. 80년 동안 먹는 거야. 영혼이 먹는 게 아니고. 내가 80년 동안 뭐 어떻게 먹나 봤더니 하루에 세 끼씩, 예? 1년이면은 천 끼, 80년 해봐야 8만 끼를 먹더라고. 세상에 근데 내가 벌써 5만 몇천 끼를 먹었어요. 이제 2만 몇천 끼밖에 안 남았어. 그 2만 몇천 끼밖에 안 남은 밥을 어떻게 그냥 먹을 수가 있냐, 이 말. 그래서 나는 오늘 저녁도 우리 권사님이 대접해서 먹었네, 우리 집사님이. 그냥 그분들은 내가 그냥 먹은 줄 알지만 나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먹었어요. 오, 이 밥. 천국 가면 영원히 먹어볼 수 없는 이 밥. 할렐루야.